어정통통 이쁘지 않아요? 나 이뻐.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따뜻한 곳으로 이동. 비록 한 배에서는 형제는 아니지만 서로 서로 의지하며 장차 멋진 각자의 개성 충만한 모습에 근사한 달개 모습으로 자라게 될 것이다. 그리고 녀석들은 병아리 때부터 다르다. 얘는 금수남이에요. 머리가 앞머리가 이렇게 노랗고 이렇게 날개도 이렇게 좀 나오기 시작하죠. 벌써부터 오동통한 몸의 병아리부터 발에 길게 깃털이 자라 있는 병아리. 아이고, 진한 아이라인이 근사한 병아리. 다리까지 샛노란 녀석까지. 아, 귀여워서 그냥 확 깨물어주고 싶네 그냥. 아우. 그리고 병아리처럼 귀여운 친구들과 가진 특별한 시간. 일반 닭도 접하기 어려운 요즘 아이들을 위해 혜진 씨가 일일 닭 교사를 자처한 것. 평소 알던 닭과 다른 달개 모습이 신기한 아이들. 술술 이어지는 닭 박사님의 강연에 아이들은 닭이라는 동물에 더 관심을 보이고. 와, 예순이요? 예순이요? 우와, 이쁘다. 선생님도 신기하네요. 네. 어휴, 선생님까지? 쌤, 저뛰어, 저뛰어. 화기에 웃음이 넘치는 교실. 오늘 닭 수업 대성공. 것 같아요. 되게 멋져요, 선생님. 별로 동물도 못 만지고 막 그러는데 만져보니까 안 무섭던데. 아유, 우리 친구들 닭과 함께한 좋은 추억 됐으면 좋겠네요. 그렇게 촬영 내내 수많은 닭 이름에 고뇌했던 제작진 혜진 씨에게 닭 이름표를 선물했다.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든 분들이 애완닭이 이렇게 많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요. 또 좀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세상에 이렇게 멋진 닭들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. 무려 20여 년 이상을 산다는 닭. 반려동물로서도 꽤 매력있지 않나요? 평생을 닭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이진 씨. 훗날 그녀가 세울 닭들의 왕국이 벌써부터 기대됩니다. 가을바람에 실려온 달콤한 향기에 오늘도 어김없이 웃음꽃이 피어납니다. 이게 좋아라. 이게 좋아라. 난 것도만 진짜 갖다 버리지. 강아지를 무척 사랑해. 그런 걸 이 엄마가 여태 기른 거예요. 아기처럼. 아주머니의 일상을 가득 채우는 것. 언제나 변함없이 그 뒤를 따르는 강아지들. 하지만 여기 아직 집 밖을 나서지 못한 한 녀석. 오늘도 이 자리에서 세상을 꿈꿔봅니다.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까지 푸근해지는 한 시골집. 환영 인사 한번 요란하게 시작하는 이 집 견공종 둘째. 이게 뭐예요? 얘는 얼룩이요. 얼룩이? 네. 방울이도 빠질 수 없다. 막내만이 가능한 애교를 선보이고 덩치만큼이나 먹성 좋은 셋째 보배. 이래 봬도 숙녀랍니다. 호기심 많은 넷째 백호. 그리고 남은 한 녀석은 그래서 쫀맹이에요. 그래. 맞이답게 의젓하다 싶었던 그 순간 조금 다른 모습으로 걸음을 떼기 시작한 녀석. 뭔가 불편해 보이는 모습인데 다리가 다 없어요. 내가 맨몸으로 밀어내는 걸음. 쫀맹이 왔어. 어휴. 다리가 이래요. 그래. 예.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흔적만이 겨우 남은 녀석의 네 다리. 우리는? 다리가 있어야 할 빈자리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? 날지? 네. 이틀 되는 날 여기가 이렇게 이게 다리 이게 저기 껍데기만 있어갖고 이게 떨어져 나가더라고. 그래갖고 지금 네 개가 다 없어요. 그리고 여기 귀도 이렇게 좀 잘려져갖고 여기도 없고 꼬랑지도 없고. 지난 3월 불편한 몸으로 태어나
눈도 뜨기 전에 어미는 집을 나가버렸다는데 다행히 한날 태어난 동생 얼룩이는 건강했고 그래서인지